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 그립구나 바람의 나라 vs 리니지 피트 넥슨 일왕체제의 씁쓸한 그림자입니다. 아, 저 게임 관련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오늘 마침 게임주가 급등을 하네요. 타이밍이 좋네요. 자,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리니지 현재만 보신 젊은 분층도 있을 것이고 더 전에 세대를 사셨으나 게임에 관심 없으셨던 분도 계셨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모바일 게임을 일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K게임의 가장 강점이 있는 플랫폼은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게 PC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오락실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이제 아케이드가 지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도 오락실이 있긴 있죠. 오락실이 초대형화 됐을 뿐이죠. 옛날엔 동네마다 있었고 갤러그나 이런 거 보글보글 이런 걸 했었던 거. 근데 이제 대형화가 됐고 그걸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콘솔 게임이 있겠죠. 우리 요즘에는 뭐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정도가 이제 큰 줄기인데 우리나라는 모바일에서 가장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콘솔에는 약하고 그리고 아케이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초대형화된 추세고 골목에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의 두각을 가장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도 모두 모바일 게임 위주로 먼저 되어 있죠. 2023년과 2024년도 상반기, 2023년도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반기에 대한 자료들은 뭐 다 나오잖아요. 뭐 가요계도 나오고 연예계도 나오고 다 정리가 나옵니다. 게임계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상반기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해외 시장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 매출이에요. 해외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게임이 모바일이란 플랫폼에서 강점이 있는데 한국 내의 매출이 아니라 해외에서 먹히는 한국 모바일 게임이라는 뜻이죠. 이 자료가. 그렇죠? 한국 안에서는 뒤에 나오는데 완전 달라요. 그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자, 2023년 상반기는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그라운드가 원래 PC 게임이었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텐센트 홀딩스가 서비스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밑에 거는 퍼블리셔라고 해요. 뿌려주고 마케팅해주는 배급사죠. 배급사. 우리 영화로 따지면 제작한 제작사가 있고 배급사가 있잖아요. 보통 배급사는 대기업들이죠.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상영관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자신의 팔이 안으로 굳게 하기도 하죠. CJ 엔터테인먼트가 자기네가 배급하는 영화를 자기 CJ 시집을 싹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롯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각 제작한 거를 아예 못 안 깔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텐센트 홀딩스가 세계에 뿌려주는 거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그리고 2등은 승리의 여신 니케네요. 자, 이거 요즘에 뜨는 시프트업의 첫 번째 히트작이죠. 이건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슈팅 게임, 슈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더블다운 카지노. 자, 이거 뭐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지만 이 회사도 사실 유명하죠. 과학고 출신에. 과학고인가 영재고 출신일 거예요.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 손잡고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그 휘황찬란한 모습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좋은 학교를 간 다음에 좋은 머리로 그걸 그대로 구현해서 카지노 게임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카지노 게임을 해가지고 사행성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재화를 벌어들이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큰 적이는 없지만 성장성은 없는데 해외로 가니까 3위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 다음에 4위에 블루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넥슨 거죠. 이 지금 블루 아카이브는 딱 여기 미소녀 있다시피 이것도 서브컬처 장르.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하냐, 서브. 그러니까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일본의 어떤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미소녀를 키우거나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하거나 싸움 액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미소녀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그건 장르를 가리진 않습니다. 사실 장르 입힌 거죠. 예를 들어 그게 액션일 수도 있고 그렇죠? RPG 롤플레잉 게임일 수도 있고 슈팅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본의 막 뭐 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미소녀가 등장하는 그런 걸 이제 3D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 일본풍이라고 해서 서브컬처라고 합니다. 블루 아카이브도 그런 걸로 지금 세계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으로 매출 4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블 올스타 배틀. 이거는 마블에서 사실 로열티를 주고 따온 거죠. 넷마블이 만들었고 서비스까지 하네요. 자, 이 5위까지만 보겠습니다. 2023 상반기에 변화가 있었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없었었어요. 2023년도 상반기에 없다가 2023년도 상반기에 바로 1위로 등장합니다. 던전 앤 파이터라는 건 넥슨에서 만든 횡 스크롤 액션이에요. 옆으로 가면서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그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줄 RPG라고 하죠.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모바일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 또 먹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1위나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1위고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고요. 그다음 배틀그라운드가 2위로 내려갔습니다만 역시 크래프톤의 캐시카우임을 증명을 했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지만 역시나 또 증명했어요. 뭐를? 시프트업이 계속해서 서브컬처 장르만 만들어서 서브다 아니고 메인으로 올라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니까 카지노가 계속 강세입니다.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도 한 단계 떨어졌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블 올스타 배틀 빼고 1위부터 4위까지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만 들어오고 밑으로 그냥 한 단계씩 내려가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K모바일 게임, 해외에서 먹히는 K모바일 게임의 특징은 뭡니까? 여기서 특징을 일단 넥슨의 강세. 왜냐면 블루 아카이브랑 던전 앤 파이터가 다 넥슨 제작이거든요. 넥슨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 시프트업이 하나 있고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 그래서 지금 슈팅 게임이 MMORPG 이런 거보다는 새해에서 먹히고 그 다음에 넥슨이 제작한 게임이 먹히고 그 다음에 승리의 여신 니케와 블루 아카이브의 이 공통점은 저기죠. 서브컬처, 일본 애니메이션풍, 요게 먹힌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먹히는 특징이고요.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우리나라는 완전 다릅니다. 자, 상반기 한국 시장, 요거는 간단히 볼게요. 지금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 여기 있는데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라스트 서바이벌이고요. 버서커 키우기, 브롤스타즈,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K게임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모바일 게임이니까 모든 해외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여기. 여기 지금 명조 이런 거는 중국 거 같잖아요. 중국 겁니다. 중국 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 넷마블 하나 올라왔고, 요즘에 버서커 키우기라고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셀, 덴마크에서 브룰스타즈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상반기 다운로드 성장 탑10도 약간 비슷한 게임입니다. 이거 운빨 존망 게임이라는 이런 게 있죠. 뒤로 가보시면은 운빨 존망 게임이 여기에도 올랐어요, 지금. 2023년도 6월달 급상승 앱 2위에 올랐습니다. 구글 다음으로. 올리브영보다 많아요. 대단하죠, 저게. 운빨 존망 게임.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 모바일 최고 매출순. 리니지 M이 1위죠. NC소프트. 아까 세계에선 리니지 M이 10위 안에도 없습니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 오딘 바랄라 라이징. 오딘 바랄라 라이징도 없죠. 자, 로드나인, 이게 이제 1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그렇죠? 로드나인이 등장했고요.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있습니다. 자, 1인이지 M하고 로드나인, 오딘 바랄라 라이징. 아까 세계 매출 10위 안에 2023년도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 아예 없죠. 완전 다릅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모바일 MMORPG가 초강세인데, 이 우리나라 모바일 MMORPG가 세계로 나가서는 매출순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세계에서 안 먹힌다. 우물한 개구리란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넥슨이 나옵니다. 전설의 게임이죠. 이 당시에 도스 디스켓 넣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도스 가르치고 있어요. 도스. 윈도우가 아니라. 그 플로피 디스켓으로 넣었던 그 컴퓨터 시절에 이게 나왔어요, 지금. 바람의 나라가 처음에 1996년에 등장합니다. 넥슨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MMORPG 게임입니다. 자, 다음으로 2년 뒤에 98년에 리니지가 나오죠. 리니지가 98년에 바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습니다. 이 두 개가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대 전후 해가지고 PC방이 탄생됐을 때 거의 이 MMORPG는 양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N이 아니라 2N밖에 없었던 거죠. 넥슨하고 NC소프트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넷마블의 존재는 미미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됐는데 왜 이걸 그립냐고 했냐면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죠. 아까 전에 세계 모바일 매출 순위에 넥슨의 게임이 두 개나 올라가 있는데 NC의 게임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브 더 다이브라고 지금 넥슨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지금 넥슨의 1왕 체제가 굳건해지고 있어요, 지금. 넷마블은 네오이즈한테도 위협을 당해서 3N에서 나갈 지경이고, 지금. 거기다가 2N 중에 NC소프트는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의 넥슨,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넥슨은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을 나옵니다. 자, 지금 이 게임은 스팀, PC 게임 플랫폼이죠. 플레이스테이션 5랑 4, 닌텐도 스위치에서 구동이 됩니다.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PC랑 콘솔이죠. 이게 지금 콘솔 쪽이 NC소프트가 도전하려고 하지만 약한 부분이잖아요. 데이브 더 다이브, 내용 자체도 재밌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 자, 낮에는 이 안에서 무슨 용왕님 적이죠. 낮에는 여기서 생선을 사냥합니다, 물고기를.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밤에 뭐 하느냐? 밤에 초밥집 사장님이 돼요. 뒤에 가볼까요? 밤에는 초밥집 사장님이 됩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신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냐? 아까 스팀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보죠. First Descendant. First Descendant 지금 나와서 이것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죠. 요거는 넥슨 게임즈라는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쨌든 넥슨의 게임이죠. 이건 루트 슈터 장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했어요. 슈팅 게임인데 그 안에서 RPG처럼 레벨업이 되는 그 요소를 넣은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트 디센더트 화면이고요. 이것도 약간 서브컬처 장르를 입혔다고도 볼 수 있죠. 미소녀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 아시겠죠? 넥슨 게임즈든 시프트업이든 만드는 게임 자체가 미소녀들이 나와서 액션을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롤플레잉을 하거나 이거예요. 미소녀가 나와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이겁니다, 지금. 자, NC소프트는 뭐하고 있냐? 리니지 W, 리니지 월드. 그냥 길드끼리 싸우던 거를 프랑스 대 영국 싸우고 막 이런 거예요. 스론 앤 리버티. 이것도 원래 처음에 스론 앤 리버티가 아니었죠. TL. 이게 뭐였어요? 더 리니지였죠. 더 리니지였는데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를 더 리니지인데 리니지가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스론 앤 리버티로. 자유와 번영인가요? 그 다음에 아이온 있죠. 블레이드 앤 소울 있고. 밑에 보면 길드워드 있습니다. 자, 전부 다 MMORPG. 전부 다. 싹 다 MMORPG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넥슨 같은 신선함이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거. 니케, 다이브. 이거 니케 어디 거였어요? 아까 세계 매출 3위, 2위 하던 거. 승리의 여신 니케. 이거 지금 시프트업에서 성공한 모바일 게임이었잖아요. 근데 데이브 더 다이브. 이거는 넥슨이죠. 이 NC소프트 출신이 맞는 거잖아요. 시프트. 얘네 둘이 콜라보했습니다. 이거 NC 입장에서 마음 아프지 않나요? NC 입장에서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둘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미니게임을 만들었어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NC 출신이라고 모두 NC한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콜라보를 하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NC 출신 대표가 와서 만든 건데 만약에 승리의 여신 니케가 NC소프트에 콜라보할 만한 게임이 있다면 둘이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를 냈겠죠. 근데 하필이면 넥슨하고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이것도 NC 입장에서 마음이 아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뇌피셜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기입니다. 게임 덱이라는 건데, 덱. 이게 뭐냐면은 PC 게임인데 콘솔처럼 즐기고, 왜냐면 PC는 키보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콘솔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모바일은 너무 화면이 작고 타격감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콘솔을 가자니 콘솔은 가격 기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 기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도 사실은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나 저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위나 이런 것들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원가를 제대로 못 받고. 왜냐면 그걸 일단 기기를 팔아야 기기를 팔았는데 집에 기기가 있어요. 근데 기기가 있으면 뭐예요? 팩이 없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기기를 일단 사면은 팩을 사야 돼요. 그렇죠? 스팀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기기를 뭐 할 거예요? 전시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를 싸게 팔더라도 일단 판 다음에 팩을 팔아서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기를 싸게 사긴 해서 좋은데 일단 사버리면은 내가 그 팩을 계속 사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PC 게임을 만약에 싼 가격에 콘솔처럼 즐길 수 있는 기기가 있으면은 좋겠죠. 바로 그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기기를 통해가지고 PC 게임을 콘솔처럼 즐길 수 있어요. 가격도 콘솔 게임 기기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데이브드 다이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스팀에서 스팀 게임을 바로 할 수 있는 걸 스팀덱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스팀덱 순위가 따로 나오고 있는데 스팀덱 순위에서 지금 3위에 데이브드 다이브가 있습니다. 저 덱 기기를 이용해갖고 스팀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한 것 중에 지금 3위예요. 넥슨의 데이브드 다이브가. 하나 또 나왔죠, 넥슨은.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넥슨의 주가와 NC소프트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넥슨 3,295달러. 아, 3,295엔이겠죠. 일본에 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장기간 횡보를 했다가 한 단계 올라온 다음에 또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 만약에 돌파되면은 4,000엔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얘는. 넥슨의 주가가 이렇거든요. NC 주가를 볼까요? NC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NC 주가를 보시면 NC 주가는 완전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넥슨하고 NC하고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1996년 바람의 나라, 1998년 리니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PC방의 시대를 둘이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2N 체제를 공고히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이 흘렀죠. 지금 25년이 흐른 뒤에 지금의 모습, 포트폴리오나 라인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차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의 나라랑 리니지랑 물론 조금 틀려요. 그렇죠? 바람의 나라는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데 리니지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것보다 좀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MMORPG인 거는 똑같았고 그 뒤에 길도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 제가 NC소프트 나왔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저기 저점 테스트를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저점. 여기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걸 보고 하방 경직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앞에 흐름을 무시한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앞에 흐름이 급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방 경직이라고 여기가 시멘트처럼 단단하니까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이 흐름을 무시한 얘기라고요. 왜냐면 내려갔다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조금 올랐다는 하락세인데 전형적인 여기서 만약에 이게 상승의 힘이 있었다면은 V자 반등을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는 오히려 하락의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런데 의아할 거예요. 넥슨도 바람의 나라 지금 바람의 나라 연이라고 다시 향수를 불러 이렇게 나와서 또 히트를 쳤죠. 아니, 넥슨도 MMORPG를 안 버렸는데 왜 NC만 보고 뭐라 그래? 뭐가 틀리냐면은 자, 둘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둘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짜장면 투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계속 짜장면만 만든 거죠. 25년 전에 예를 들어 짜장면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 짜장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맛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었는데 25년 먹다 보니까 물려요. 똑같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계란 후라이도 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추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넥슨은 뭘 한 거냐면은 거기서 탕수육을 만들고 라조기를 만들고 난저한스를 만든 거예요. 그 어떤 집을 찾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넥슨을 가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가 아까 데이브 더 다이브, 아니면은 디센던트. 이런 것처럼 플랫폼을 계속 다양하고 이 내용도 장르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MMORPG라는 장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든어택이라는 지금 슈팅 게임도 있죠, 넥슨은.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저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큰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3N에서 넷마블이랑 네오이즈가 둘이 경쟁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2N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2N 중에 N이 하나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이 NC소프트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넥슨의 1왕 체제가 돼요. 만취 교육업체에서 메가스터디가 1왕 체제를 먹은 거랑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가 나올 때만 해도 출발이 똑같았는데 그 25년의 간극 동안에 어떤 모습의 변화가 넥슨이랑 NC가 달랐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분명히 똑같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추억을 알고 계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자, 넥슨하고 NC소프트 리니지하고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또 똑같았던 부분이 일부 무료, 일부 유료였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사용자가 이제 많이 안 넣으니까 확 무료로 풉니다. 둘이 똑같았어요.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처음에 20레벨을 넘어선 건 유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그걸 확 풀었습니다. 그러자 전장에 너도 나도 다 몰려갔어요. 다 몰려가가지고 거기 있는 다람쥐 몬스터를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몬스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행어가 나왔죠.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이걸 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넥슨 나중에 바람의 나라 연이 나왔는데 이거를 우스꽝스럽게 다시 뭐 마케팅식으로 해서 다람쥐 몬스터가 나와서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몬스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25년의 간극을 거쳐서 왔는데 아직도 넥슨 유저들은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NC소프트도 뭔가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 넥슨은 다람쥐를 뿌려라. NC는 무엇을 뿌릴래?